베트남을 여행 중이던 유튜버 광대불이 호찌민 유흥가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광대불은 지난 6일 베트남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광대불은 16박 17일에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행 시작 4일 만에 폭행을 당해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이야기를 전했죠.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광대불은 지난달 4일 새벽 베트남 호찌민의 VBN 거리에서 폭행을 당했죠. 이것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흥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가까운 친구이자 유튜버인 뭉수님당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일어나니까 이가 다 부러졌어, 기억이 안 나, 나 좀 살려줘 라며 도움을 요청했죠. 광대불은 의식을 찾은 후 촬영한 셀카에서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있고 치아가 금이 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뭉수님당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독자들과 함께 도움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고 주 호찌민 총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죠. 그러나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현장으로 인력을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죠. 강대불은 결국 구독자의 도움으로 가까운 베트남 국제병원으로 향했으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과, 치과, CT 촬영이 모두 불가능했고 결국 진통제만 처방받은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2시간 동안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겨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대불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상태가 심각해 의식을 잃기도 했죠. 진료 결과 광대불은 안구 쪽에는 큰 부상이 없었으나 3개의 치아가 골절되어 현재 임시치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MRI 검사에서 미세한 뇌출혈이 발견되어 외상성 경마가 출혈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대불은 영상에서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도움받기가 정말 어렵다라며 해외여행 전 반드시 여행자 보험 가입과 위치 공유 등의 준비를 할 것을 강조했죠. 그는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한 40대 남성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대사관의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광대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사건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라며 응급실 정보 제공과 영사 콜센터를 통한 통역 서비스 안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대불 측은 영사관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외교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여행을 다니는 게 불안해질 정도입니다. 광대불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공론화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광대불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한편 혼자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 왜 영사관 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광대불 본인도 여행 전에 안전수칙이나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남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입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